전라북도 도립공원 백제이구찰 선운사가 있는 선운산 서남쪽 바위봉이 마치 개 이빨처럼 보인다는 견지산을 2006년도에 다녀온 옛 영상입니다. 3시간 만에 여기 선운사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일주문 가까이 왔어요. 일주문이에요. 10시 7분 출발합니다. 도설사로 향하고 있어요. 10시 7분 그 자리가 도설함 갈림. 10시 11분 선운사에서 우출. 마이제 2.4km 선운사 우출. 선운사에서 바라본 도서람 계곡. 길 우측으로 석상암에 10시 22분 여기서 마이제는 800m의 석상암. 인도는 석상암에서 끝났고 10시 23분 복수초가. 10시 25분 왼쪽에는 개울이 흐르고 바위길이야. 붉은 도리바퀴 그리고 그래도 걷기 불편하지 않은 20도 정도의 계곡 경사길을 따라서 마이제에 도착해요. 10시 39분 해발 230m 마이제에서 좌로. 마이제에 있는 안내판이요. 심원면이 2.5km, 수리봉이 0.7km. 10시 40분이요. 285 인생길은 육산길이요. 앞에 봉우리가 보여요. 10시 50분 325 앞에 선운산이 온 것 같아요. 왼쪽으로는 바위벼랑이 하나 있어요. 계속 육산길이었는데 여기 조금 바위길이 있어. 오르다가 돌아서 북편으로 본 경수산. 경수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바다가 나왔고 10시 54분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왼쪽으로 있는 전망대 바위 한번 가보죠. 그 전망대 바위에서 바라본 선운사, 그 다음에 옆으로 주차장, 남쪽으로는 저수지가 하나 있고 여기가 수리봉이에요. 마이크에서 340 수리봉에서 바라본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가방 크대 수리봉이 내려와가지고 아주 멋진 소나무가 하나. 11시 능선 왼쪽으로 묘가 있는 그 앞에 또 전망바위 벼랑이 하나 있어요. 11시 여기 안내판 있는데 고소경 잠시만요. 네, 말씀하세요. 한 3분간 휴식 후 견지산 쪽으로 출발합니다. 평터 같기도 하고. 11시 5분 하산 경사가 좀 심해 한 30도 이상의 육산길로 내려갑니다. 그 성터인 듯한 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11시 10분 30도 이상 되는 육산 경사길로 하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시 12분 이 암부에 내려왔다가 다시 조그만한 봉우리를 다시 올라갑니다. 11시 13분 뒤돌아본 수리봉. 11시 16분 185 암부에 또 내려왔는데 견지산이 1.7km
11시 20분 솔밭과 잠못 평지길을 걸어요. 능선 우측으로 보이는 바위 한봉인데 지금 견치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11시 31분 한 25도 지난 육산 능선길로 여기 능선에 올랐는데 320 허허 견치산이라.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개 이빨산이구만. 11시 34분 그 바위를 한번 보죠. 11시 35분 350 능선에 올라왔어. 11시 36분 능선에는 안내판인데 수리공이 1.6km 견치산은 여기서 800m네 11시 38분 견치산 가는 도중에 있는 저기 가운데가 수리공, 왼쪽 안부가 마이째, 그 다음에 선운산 수리봉. 자, 지금 앞에 견치산이 보이는데 저기 지금들 올라가고 있구먼요. 개이빨산, 견치산. 11시 41분 340호인데 네, 견치산이 나무에 내려왔는데 잠목 참나무길에 11시 44분 또 솔밭길. 11시 49분 견치산 앞에 왔어요. 견치산에 올라왔는데 11시 51분 표지 설계 보고 아무것도 없네. 견치산 정상에서 이 사진 찍으려고 내려가는 게 앞에 경수산 개 이빨산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건데 아까 저기 우리가 때려봤던 저 봉우리 저게 국사봉이구먼. 341m? 네, 그리 갈 거예요. 12시 6분 국사봉에 다시 돌아왔어요. 345m. 국사봉에서 본 개 이빨산이요. 12시 10분 수리째 쪽으로 출발합니다. 갈림길에서 견치산 갈림길에서 12시 10분 355 봉인가 언론이 전망대 발가 있고 12시 14분 평탄한 길 잠목하고 소나무 같죠. 12시 15분 갈림길 나오는데 갈림길에서 집 지납니다. 12시 16분 집터 자리를 지나네. 아유 그 집터 자리 안에 늪지대가 있어요. 옆에는 묘도 있고. 12시 23분 255의 그 안부 십자로 갈림길에 왔어요. 12시 24분 십자로 갈림길 안부 왔어. 12시 26, 270에 있는 갈림길에 왔어. 도서람 그 뒤에 있는 마의불이 보이고 네, 밑에 도서람. 도서람 주차장으로 해서 등산을 마칩니다.